최경식입니다. 고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사이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위험 중수익 펀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권 혼합형 펀드나 롱숏 펀드는 예적금 금리의 최고 4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중자금이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일정 비율 이상 투자에 손실 위험을 줄인 채권 혼합형 펀드나 주식시장에 관계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롱숏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미래에셋 소득공제 장기 스마트 롱숏 펀드를 비롯한 상위 5개 채권 혼합형 펀드는 최근 1년 기준으로 9%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 2.8% 손실을 입은 주식형 펀드보다 안전하고 통상 2% 미만인 예적금 금리의 4배가 넘는 성적입니다. 채권이라는 게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는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은 사들이고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팔아서 차익을 거두는 전략의 롱숏 펀드도 채권 혼합형 못지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펀드, 하나 스마트 30 안정형 펀드 등 상위 10개 롱숏 펀드는 5에서 9% 이상의 1년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스마트 롱숏 70 같은 경우는 연 수익이 한 11%에서 12% 사이가 나오고 있고요. 연초 이후 약 한 4천억 가까운 자금이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 주식형 펀드의 운용 전략도 보다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배당 수익과 미래의 일정한 가격에 자산을 사들여 기대 수익을 높이는 커버드 콜 전략 펀드와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헤지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주식시장의 박스권 장세가 길어지면서 상장 주식을 단순 편입하는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원금 손실을 최대한 줄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의 인기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